요가 수드라입니다. 자, 마음이 확고부동한 요가 수행자는 극미에서 극대까지 지배합니다 하는 40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41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용이 약해진 마음은 투명한 보석처럼 인식 주체나 인식 기관이나 인식 대상 중 어느 한에 머물러서 그것에 물든 것이 정이다. 자, 여기에 대한 각주 읽어드릴게요. 작용이 약해진 마음이란 관념 작용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오늘의 주제와 딱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마음이 치달으면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생각이 만들어지면 명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작용이 약해진 마음이란 관념 작용이 사라졌다. 이 내용과 아주 직결되죠. 투명한 보석처럼 이란 수정이 투명한 보석이란 수정이 옆에 있는 물건의 색으로 물들듯이 대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은 대상처럼 되는 것이 정이다. 이 정은 삼매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앞에 삼매의 체계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마음이 작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마음이 어떠한 작용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의 체계는 요가학파에서 보강한 것으로 마음의 잠재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마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2절입니다. 이 중에서 언어와 대상과 개념을 분별하여 섞여 있는 것이 거친 생각을 동반하는 정이다. 예를 들면, 소라는 언어와 소라는 대상과 소라는 개념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함,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거를 소, 카오를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라는 언어, 소라는 대상, 소라는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 요가 행자의,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어떤 형식적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며 거기에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라는 대상이라는 건 실제 생존하는 생명체 그 대상, 오브젝트를 얘기라고요. 그리고 소라는 개념이라는 건, 아, 소라는 건 이를 돕기도 하고 젖소이기도 하고 소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개념, 시대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또 신성함으로 보기도 하고 종교 의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소라는 언어라는 건 소, 아, 시읒의 오 소리, 자음과 모음이 모아진 소리구나. 이게 짧거나 길거나 하는 이런 소리구나 하고 얘기하는 게 언어고요. 소라는 대상이라는 건 그런 생명체, 하나의 그 대상에 보여지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 대상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개념화 시킨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사물이라든지 생명체의 역할, 그것이 행하는 그 무엇이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걸 얘기한다. 요가 행자의 의식 속에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일어나는 삼매가 거친 생각을 동반하는 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생각할 때 우선은 언어화 시키고요. 그 언어화 시킨 것을 개념화 시켜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대상화시켜서 받아들임으로써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은 나를 휘젓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기 어려운 관념 속으로 그리고 생각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43절부터는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비슈켄슈타인의 그 언어학을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비슈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저께 그 명동 롯데 호텔 지하 1층 명동 롯데 문화센터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슈켄슈타인은 그 시대에 약간 삼성가 이러면은 맞다고 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독특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헨리 포드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쯤 그 부분도 상황이 되면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